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이, 또 제가 이래봬도 문학 소년이었다니까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강은교 시인의 시, 사랑법은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만나보라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미련스럽게 붙잡고 있고, 반대로 붙잡아야 할 사람의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모습만 지켜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떠날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내고, 붙잡아야 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과 붙잡아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붙잡아 곁에 둬야 할 사람, 첫 번째,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 한 명이 떠오릅니다. 그는 언제나 꾸밈이 없고 진솔합니다. 아유,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친구를 맑고 투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맑고 투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내 마음마저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경랑이 일었던 마음도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잔잔한 호수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청화를 하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깊은 명상을 하고 난 뒤 그 마음의 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한결같이 맑고 투명해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 곁에 둬야 할 사람, 두 번째,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곁에서 늘 파이팅을 외쳐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해낼 거야 하며 함께 으라차차 힘을 보태줍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내며 살아온 것도 이 친구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동반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아야죠. 붙잡아 곁에 둬야 할 사람, 세 번째,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처럼 인생의 바닥을 찍고 있는 그 시간,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방법을 함께 찾아봐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얘가 어렵다는데 연락해서 돈이라도 꿔달라면 어쩔까? 뭔가를 부탁하면 어떡하나? 그냥 그 귀찮은 마음에 가급적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 때 한숨에 달려와 주는 사람은 진짜 귀하디 귀한 사람이죠. 붙잡아 곁에 둬야 할 사람, 네 번째, 인정해 주는 사람. 잘했든 못했든, 큰 성과가 있었든 미미했든, 잘났건 못났건 그 노력에 대해, 애쓴 것에 대해,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탓하기에 앞서 그가 한 노력을 먼저 봐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힘을 주는 사람이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는 각도를 바꾸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입니다. 친구여도 리더예요. 꼭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 첫 번째,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는데 홍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며 주저앉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새 사람까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도 이번에는 며칠이나 하려고 그러느냐, 괜히 돈 버리지 마라,
야, 네가 그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하나 도움도 없이 옆에서 입질만 하는 사람이니 떠나보내는 게 맞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 두 번째, 여러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찡그리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느라 늘 바쁜 사람. 여러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살짝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 발령 단계를 쭉 높여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떠나보내야 할 사람 세 번째,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을 알게 된 이후 함께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에게 크고 작은 숱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는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번만은 눈 감아주겠느라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다져도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의심증이 깊어지고 자꾸 불길한 생각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던지라 배신감도 그만큼 큰 것이죠. 배우자의 분류는 아니더라도 거짓말이 잦은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차라리 떠나보내는 것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 네 번째,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게 다른 사람. 나한테만 잘한다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본 바닥이 보이게 되죠. 어릴 적 봤던 마징가 Z의 아수라 백작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한쪽 얼굴은 남자, 다른 쪽 얼굴은 여자였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무섭게 생기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하여간 그 얼굴에 맞게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죠. 지금은 내게 잘해준다 해도 아수라 백작 같은 사람은 언제 얼굴을 바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했듯이 무례하고 냉혹하게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게 다른 사람은 떠나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어떤 사람을 꼭 붙잡아두고 싶으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고는 계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떠날 사람 떠나보내고 붙잡아야 할 사람은 꼭 곁에 남겨둬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